지금 보여드리는 이 집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인 1938년에 지어진 집입니다. 요즘 SNS나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는 인테리어랑 느낌이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요즘 유행하는 인테리어가 193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의 디자인 운동이었던 미드센추리 모던 스타일이라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드센추리 모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쪽 상단의 영상 링크를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바우하우스의 창립자 발터 그로피우스가 나치 정권을 피해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교수를 맡게 되며 미국으로 이주하여 지어진 집입니다. 당시에 모더니즘에 엄청난 영향을 준 학교인 바우하우스를 창립한 그가 직접 설계한 집이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쇼케이스로 보여주기도 했던 역사적인 집인데요. 그로피우스는 새로운 혁신적인 재료, 유리벽돌, 흡음 플라스터, 크롬 난간과 같은 산업적 요소와 최신 기술을 결합했고 단순성, 기능성, 경제성, 기하성, 미적 아름다움 등이 바우하우스 철학과 일치하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 유리벽돌은 인테리어로 유명한 김나영 씨 집에서도 볼 수 있었죠. 1969년 그가 사망하고 그의 부인은 이 집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교육적 기회를 더 보여주기로 하고 여러 복원 프로젝트를 거쳐 2002년엔 미국 국립역사기념물로 선정되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관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실을 보시면 현재 노래서 판매 중인 체어죠. 암체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핀란드 건축가 에로 사리넨이 1946년에 디자인한 의자입니다. 그의 70번째 생일에 선물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곳곳에 가구 디자인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그로피우스의 제자 마르셀 브루이어가 구부러진 튜브형 스틸 기술의 초창기 모델 네스팅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현재 노래서 판매 중인 라치오 사이드 테이블이 가장 원형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마르셀 브루이어가 디자인한 데이비드도 있었는데요. 이 데이비드는 그로피우스가 독일 바우하우스 앞에 있던 그의 집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챙겨왔다고 합니다. 그 뒤에 선반에 있는 수많은 건축 잡지와 책을 이곳에서 보았다고 해요. 이 선반도 요즘 유행하는 모듈식 선반과 정말 비슷한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마르셀 브루이어가 디자인한 이 가구는 런던에 기반을 둔 이소콘에서 출시되었던 롱체어로 불리는 제품입니다. 현재 비트라에서 판매 중인 일본 제품 디자이너 소리 야나기의 대표적인 디자인 버터플라이 스툴이 보이네요. 다이닝 공간에 보이는 이 테이블과 의자는 바우하우스 앞에 있던 그로피우스의 집을 위해 맞춤 제작됐던 세트로 미국으로 들여온 뒤 이 캔버스 커버만 따로 주문 제작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스터디룸에는 그로피우스와 그의 아내가 나란히 작업할 수 있는 더블 데스크가 있는데요. 제자였던 마르셀 브루이어에게 요청하여 제작된 맞춤 책상이라고 합니다. 의자는 유명한 핀란드 건축가 에로 사리넨이 디자인한 체어가 있었습니다. 현재 노래서 판매 중인 사리넨 익스큐티브 체어의 원형이 바로 이 체어입니다. 2층으로 넘어가면 침실이 있는데요. 이 침실에도 마르셀 브루이어가 디자인한 협탁이 있습니다. 거의 60년 동안 그의 침대 옆을 지킨 가구라고 하네요. 그 위에는 바우하우스를 공부했던 빌 헬름 바겐펠트가 1924년에 디자인한 테이블 램프가 있었는데 파손이 되어 1987년에 브랜드 테크노 루멘에서 아직도 판매 중인 일명 바겐펠프 램프 WG24를 구매해 배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게스트 룸에는 코너에 고정하여 다리가 하나뿐인 책상과 자연스럽게 그 다리에 이어지는 기발한 아이디어의 침대 테이블과 마르셀 브루이어가 디자인한 현재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체스카 체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12세였던 그로피우스의 딸 아티의 방에는 그로피우스가 디자인한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책상이 있었습니다. 1923년 바우하우스의 목공소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된 테이블입니다. 의자는 이전 게스트룸과 같은 체스카 체어가 같이 있네요. 8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인테리어와 가구들은 지금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일명 그로피우스 하우스로 불리는 이 집을 참고해서 인테리어를 하면 또다시 100년이 지나도 옛스럽지 않은 인테리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